만드는 동안 장을 이용해 발효 음식 만드는 법 대공개! 펜과 종이 준비되셨죠? 우리 어머니도 제일 못하는 게 청국장 끓이는 거, 강된장을 제일 많이 못 끓여요. 자, 오늘의 요리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 소고기를 먼저 볶아야 해요. 아하. 소고기를 우리 어머니도 저 중간에 넣는데, 중간에 넣으면 소고기의 비린 맛이 납니다. 된장으로 볶아줄 겁니다. 된장으로? 네, 된장으로 볶아야. 이거 이유가 있어요? 네, 이유 있죠. 육고기는 짠맛이 먼저 들어가야 맛을 우러내주고, 해물은 끓이고 나서 반대로 간을 봅니다. 그런 고추를 드십시오. 그런 고추가 훨씬 맛있어요. 네. 얘가 불어나면서 칼칼한 맛을 내고, 식어서 다시 데워 먹어도 그 맛을 그대로 유지를 해요. 물을 넣고 육수를 내가 필요한 만큼 부어줘요. 간을 볶고요. 이거는 시동이 안 찔러요. 네, 여기서 봅니다. 아, 이때 이제 간을 예, 끓이고 나서 보면 안 돼요. 발효 음식은 전혀 소금이 안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된장으로 간을 봅니다. 된장으로? 시원하죠? 네. 여기다가 이제 묵고하고 호박을 넣으면 된장국이 됩니다. 그럼 여기 청국장이 들어가게 되면 청국장 찌개가 나와요. 찌개가. 네? 자, 해물은 어떻게 해요? 끓이고 나서 맨 마중에 넣고 간을 보고, 육고기는 간을 보고 국물을 넣고. 네? 벌써 완성된 것 같은데요? 예, 두부가 다 익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마가 들어가야 되겠죠. 국 한 그릇에 요만한 거 하나. 자, 4인분이면 4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넣고, 네, 끓어오르면 이제 청국장을 넣어줄 거예요. 이게 안 들어가면 지금 이 상태는 된장국? 된장국, 된장찌개. 이거는 이제 네. 고기 아니에요? 소불고기 할 거예요. 소불고기. 네. 맛있는 장을 이용해서 불고기 맛이 어떻게 나오는지. 와. 그리고 불고기를 간장부터 먼저 집어넣으면 짜요. 아. 그래서 뭘 집어넣을까요? 단맛부터 먼저 집어넣습니다. 면접을 네. 먼저 쓰게 되면 고기가 어떻게 해요? 연해지겠죠. 그리고 단맛이 은은한 단맛이 나와요. 아. 이렇게 쓰고 정종 발효주. 우리가 파는 미림이 아니고 네. 백화수복. 백화수복. 우리 제사 지내면 나오죠? 네, 네, 네. 그걸로 이용합니다. 정종을 넣는 네. 고기가 잡내가 없어지고 아. 얘가 발효수잖아요. 네. 네. 그래, 발효된 것 맞습니다. 네, 발효수. 고기에 골고루 베이도록 잘 섞어준 뒤 10분간 재운 후 이거는 제철로 만든 네, 네. 조청입니다. 네, 조청 꼭 조청으로, 써야 합니다. 네, 조청으로 쓰십시오. 네. 물렸으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설탕 이런 거. 다 주신다, 내한테. 아,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한 30분 재워둡니다. 아, 이것도 30분 재웁니까? 네. 후진간장으로 밑간을 해놓은 상태에서 위에 쳐줄 거예요. 아, 일단 간장 냄새가 맛있는 네. 냄새가 그 정도로 간하고 된장을 넣어서 불고기 된장이 들어 조금만 쓸 거예요. 간을 잡아줄 거예요. 네. 원래 다른 사람들은 안 쓰는 거 전부 다 발효로 발효해서 된장 고기. 설탕과 물엿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발효 식품만을 가지고 만든 특별한 쇠고기 불고기 볶음 완성. 호두를 넣습니다. 호두를 호두를 쳐서 호두를 위에다 하는 거죠. 그렇죠. 성장기 어린이와 체력이 약해진 노인들에게 좋은 약선 요리 쇠고기 호두전 완성. 발효 식품 장으로 건강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끓인 청국장. 청국장 콩 요거요. 청국장을. 네. 이렇게 그럼 이렇게만 그냥 먹어. 네, 그렇게 네. 그렇게 먹는 게 새우젓이요. 아, 뭘 강된장. 아, 강된장을 좀 맛있게 먹어야죠. 네, 예, 강된장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비벼서 강된장을 써요. 우리 생각하고 달리 그런 무슨 어떤 냄새들이 하나도 안 나. 맛병? 이렇게 해서 집에서는 이렇게 드세요. 네. 이렇게 넣고. 간대장 비비면 돼요. 국밥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국밥이랑 네. 완전 다른데? 그건 진짜 네. 맛있어. 네. 다른 거 먹고 하지 말고. 이렇게 이 청국장은 네. 청국장을 먹는다기보다는 소고기를 그냥 꼭꼭 씹어 먹는 느낌이에요. 아까 우리가 단 거 재고 간에서 재고 난 이게 먹고 싶던데. 왔네. 간장이나 배추에 네. 막 달지도 않고 엄청. 과일 맛도 약간 느껴지면서 배맛도 느껴지면서 단 거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좀 잡아줘요. 청국장. 네, 잡아주니까.
이 음식을 먹고 나면 어떻게 속에는 거부감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음식 먹고 더부룩하다든지 뭐 끼끼 끓인다든지 이게 전혀 없고요. 정말 깔끔해요. 이게 건강을 지키는 길. 네. 그러니까 역시 밥이 보약이고 음식이 그렇죠. 네. 약인 거죠. 맞습니다. 이야, 이 장만되는 일이 네. 와, 우리 선생님께는 어떤 의미로 다 이렇게 자리를 잡고 계신지. 저는 의미라는 게 그게 어떻게 투기보다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내가 가야 할 길이니까 그냥 그 길로 주관 가지고 가면 돼요. 하면 된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게 길이시구나. 네, 그냥 끝이 없이 가는 네. 거예요. 산청의 가을은 강빛에 더 헐고 장익는 장독대에 인정이 넘친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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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생 철시고 얼씨구